제덕 씨 왔네요. 예. 토니 씨, 터사장님. 미키 마틴, 예. 아니, 제덕 씨는 같이 네.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. 근데 늘 궁금한 게 이제 제 키 되게 소중한 거고. 네. 또 우리 토니도 소중한 거고. 네. 근데 은지원 씨하고 토니 씨 중에는 본인하고 누가 더 잘. 누가 저를 더 잘 맞아요? 솔직히 얘기하면. 그걸 굳이 이렇게 막. 예, 네, 굳이 대답을 해야 그렇죠. 돼요. 뭐 해가지고 뭐, 엄마가 좋니, 아빠가 좋니, 뭐 이런 느낌으로. 아니, 엄마가 좋니. 은지원 토니. 한 명은 꼭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. 아, 그러니까 뭐 불편하게 만들어낸다기 보다는. 그거는 그런 차원 아닌 거예요. 개인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잠깐만요. 제가 이 방송을 계속 녹화를 하면서 느꼈는데. 제덕 씨가 평소에 이렇게 좀 스킨십 하는 버릇이 있어요. 네. 근데 오늘 자꾸만 이렇게 로맨스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덕 씨가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대는 버릇이 있는데 네.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신경이 쓰여. 너무 허벅지 맞았다고? 지금 한 여덟 번 만졌지. 네, 저희는 봉사활동하겠습니다. 이걸 셌어? 그러니까 평소에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? 어우, 자꾸만 이렇게 러브라인. 전현무 씨까지 여기 지금 합류했거든요. 지금 오늘 이제 원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, 여기 지금 전현무 씨가 끼어들면서 일이 너무 복잡해졌어요. 주말에 뭐 펜션 실패하는 느낌이. 펜션 같이 갈래? 유정식 같이 나와야죠. 아니, 그러니까 네. 은지원 씨하고 네. 토니 씨 어떻습니까?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사실은 네. 제키 활동할 때는 지원 형이랑 사실 굉장히 제일 친하게 지냈었어요. 그래요, 그래요. 네.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좀 떨어져 있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형을 만나면서 이제 형이랑 지금은 훨씬 더 편하고 또 같이 이렇게. 오래 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이거든요. 남자끼리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.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네.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전에 진짜 H.O.T. 제키 시절에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? 지금이야 익숙하지만 이게 지금 라이벌이라 네. 진짜 쳐다도 안 맞죠? 눈도 안 맞추고 막 그런 게 않았어요? 견제, 제가 또 견제를 특히 또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H.O.T. 선배님들은 네. 일부러 인사 안 하고 약간 못 본 척하고 세 보이려고 네,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승부욕이 또 이렇게 있고.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인사도 잘 안 했던 사실 기억이 나요. 견제를 굉장히 많이 토니 씨는 어땠습니까? 근데 저희도 사실은 네. 다른 팀들하고는 좀 인사도 잘하고 네. 얘기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근데요? 유독 잭스키스랑은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 서로 그냥 앞만 보고 탁 이렇게 지나갔다. 그런 좀 느낌이 그러니까,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게 있어요. 원래 그냥 저 멀리서 이제 보면 애초 처음에 있는 거 알죠. 이런 거 있죠. 저 멀리서 보면 분명히 알아요. 알지, 알지. 봤어. 딱 알아. 봤어. 머리에 H.O.T가. 아, 당연하지. 아는데 인사로. 감사합니다. 지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났습니다. 아, 이제 그렇게 해. 이제 그렇게 해. 못 본 척, 인사 안 하는 거지. 가까이 지나가는데 무슨 소리야. 못 본 척, 저 멀리서부터 한 50m부터. 알고 있는데. 못 본 척 하는 거야. 이미 나는 안 보는 거야, 그냥. 아니, 선후배가 좀 엄하지 않아요? 그 H.O.T가 선배 아니에요, 그래도? 맞아요, 선배님 맞습니다. 그래서 정말 버릇 없다고 생각했죠. 은지 씨가 한심하게 있어가지고 선배 갈 때 뭐 엘리베이터에서 한 명씩 야단을 쳤다는 얘기가 있던데? 이게 말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. 뭐 간단하게 이제 욕으로 이제. 아, 욕으로. 어떻게 비슷하게 예를 들어 비슷하게 좀 예를 들어 아니 뭐 그런 아니 삐처리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혹시나 그냥 뭐라고 야 이 강아지야 이 10원짜리 똑바로 안 해 뭐 그렇게 한 거야 그냥 그렇게 막 쌍스럽게 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지원 요걸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 씨한테 혼날 때마다 좀 무대에서 점프한 높이가 달라진다고요 아 그래요 아, 정말 예를 들면은 펌성펌사 할 때 안 할 때를 한번 보여주세요 안 할 때 안 할 때 그냥 가볍게 뛰죠 네. 가볍게 바라바라바라바 자 요걸 들었다 한 마디 딱 듣고 야 이 야 차이가 커. 네. 정신 차려야지. 오, 맞아. 아, 이 정도면 저 형이 욕하더라도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겠네. 아, 도움이 되는 거지. 네. 네. 아, 아, 그것도 좀 어떻게 달라져요? 그것도? 표정, 표정. 뭐,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. 원래는 가볍게 하죠. 예. 네. 근데 욕 네. 들었다.
많이 바뀌네. 리더 리더네. 많이 바뀌어. 리더 리더네. 아, 우리 저, 제키 얘기를 조금 했는데. 네네. 사실 그, 우리 저, 토니 씨. 황부제잖아요. 황부제죠. 예? 토니 안 씨가 예. 정말 동안이신 것 같아요. 토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아, 고맙습니다. 근데 저는 근심 걱정 없는 게 오히려 토니 형의 매력인 것 같아요. 항상 호호호호. 모든 거에 대해서도 항상 다 받아줘요. 동생들이 뭐 하든 간에. 네. 아니, 제가 지금 눈빛을 잠깐 봤는데, 조세호 씨가 지금 걱정 없다라는 그 얘기에, 넌 정말 나를 모른다. 정말 사람 볼 줄 모른다. 그런 거 보셨어요. 저 옆에서 뭐 일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그냥 허허 네. 웃어주고 다 받아주니까. 아, 제가 성격이 원래 좀 긍정적이어서. 아, 좋네. 그래서 제덕 씨랑 처음에 잘 맞았던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요. 처음에 이제 군 생활 시작할 때, 제덕 씨가 맏선임이었어요. 아, 선임이었어요? 네. 아, 진짜? 제가 막내로, 딱 들어가는데 제가 막내인데 제덕 씨는 8개월 만에 아 선임이구나 막내를 맞고참 후임을 맞은 거예요.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맞은 후임이 아니 근데 진짜 왔는데 후임이 H.O.T의 토니가 네. 나이도 한 살 많은데 네. 선배에다가 네. 좀 복잡한 이런 게 있으니까 라이벌 그룹이고 처음에 조금 미묘했죠. 힘들었어요. 사실, 처음에 좀 힘들었죠. 사실 군대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반 존대를 제가 또 했었어요. 아 그럼 안 되는데 네. 제 나름대로 선배이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면 또 볼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안승호 병 물 또 와 이러면 되는 건데 안승호 병 물 또 오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안승호 이병도 안 하고 그냥 승호 물 또 와 이러잖아요. 예를 들면 그러는데 그렇게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. 마음이 너무 착한 것 같다. 이런 배려를 좀 저 토니 씨도 좀 느끼셨겠네요. 많이 느꼈죠. 처음에 특히 이제 처음에 시킨 게 그, 저 이제 샤워실이 있는데, 네. 저거로 잠깐 화장실로 좀 따라오래요. 불러냈네. 아, 뭐, 군기를 잡으려니까. 아, 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, 갑자기, 저기 안승호 병, 바지 좀 벗으세요. 이러는 거요. 바지 좀 벗으세요. 이러는 거요. 아니, 뭐야, 이게. 뭐 하는 짓이야.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. 바지는 이제, 뭐지라는 거. 아니 벗은 게 더 이상해. 아니 벗을 한다고 벗어? 끝까지 들어보자고요. 아니 근데 뭐 탈의를 하세요. 저는 뭐 어떻게 해요. 아 이게 뭐 해야 되나 보다. 바람 빠지지. 네, 그래서 이제 그렇지. 상의 탈의를 하고 이제 바지를 벗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조금 제덕 씨도 좀 이상했나 봐. 이게 분위기가. 그렇지. 그래서 저거 아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샤워실 청소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. 물이 튀니까. 샤워기를 막 하다 보니 물이 튀기니까 배려 때문에 이제 옷을 벗으라고 하죠. 왜 바지를 벗으라고 그래요? 그러니까 원래는 물 튈 수 있으니까 옷을 좀 벗으세요.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. 벗으세요가 먼저 나오다 그렇죠, 보니까. 그렇죠. 왜냐면 말, 그때 당시 좀 불편한 사이였으니까. 그렇죠. 말을 길게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먼저 바지를 벗었어요. 맞아. 먼저 벗었어. 이상한 건데 군대에서는 그냥 되게 남자들끼리 훈련소에 있으면 당연히 뭐 야 바지를 벗어 안 벗냐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냥 벗고 바지 벗으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지. 아 그래도 미뚜구들 맥락을 얘기를 해야 돼. 갑자기 바지 벗으세요 그러니까 이상하지. 그때 먼저 설선수모 하고 아니 네가 먼저 내지고 하니까 더 이상하지. 토니 씨는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. 머릿속에 이게 되게 군대 그냥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뭔가 이 20년 전에 서로 골맞던 상처를 지금 꺼집어내는 건가. 그런 이제 걱정도 들었지만, 다행히 바로 이제, 청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, 그래가지고. 아, 사실. 아무 일 없었습니다. 네.